어서오세요. 비법 레시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시 먹고 싶은 음식, 나만 아는 맛집의 음식을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어 먹고 싶은 분들을 위해 비비고의 수제자인 제가 특별한 레시피를 전수해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대망의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찾아볼까요? 와,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몇 달 전 취업 준비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도 칙칙해지고 탈모도 생겨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스트레스를 아는 엄마가 딱 좋은 음식이 있다며 도가니 수육을 만들어 주셨어요. 구수한 국물, 쫄깃한 식감,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저는 덕분에 취준에 열중했고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저 때문에 마음 고생하셨던 엄마를 위해 도가니 수육 비법 레시피를 전수받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어머니께 대접할 도가니 수육, 수제자인 제가 비법 가득 담은 레시피로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지단을 만들어 볼까요?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여 각각 지단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배추와 버섯, 각종 야채들을 잘라서 준비해 둡니다. 은행은 약불로 기름에 살짝 볶아서 껍질을 벗겨줍니다. 이제 더 비비고 도가니탕을 준비해 주시고요. 도가니와 육수를 분리하고 도가니는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더 비비고 수삼갈비탕도 마찬가지로 갈비와 육수를 분리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모든 재료는 전골렌드에 예쁘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5분 정도 끓이면 끝입니다. 이따가 이 전골냄비 그대로 바로 상에 올리면 된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수육과 함께 상에 올라갈 간장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계량된 소스 재료를 냄비에 넣고 함께 5분간 끓여주세요. 이렇게 5분간 끓이고 체에 걸러서 식혀주면 간장 소스 완성입니다. 참 쉽죠? 남은 간장 소스는 샐러드 소스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더 비비고 도가니탕과 더 비비고 수삼갈비탕을 활용하여 근사한 도가니 수육 완성입니다. 이외에도 나만의 먹킷리스트, 나만 아는 맛집 음식을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먹고 싶은 분들, 비비고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의 공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팔로우와 구독은 필수, 아시죠? 그럼 안녕!